미국과 독일 등이 우크라이나의 주력 전차를 지원하기로 한 이튿날인 26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각지에 미사일과 드론으로 대대적 공습을 가했습니다. 이번 공습으로 모두 11명이 사망하고 11기 지역 35개 건물이 피해를 봤으며 곳곳에서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앞으로 나토 회원국들이 모두 80대가 넘는 전차를 우크라이나에 보낼 예정인 가운데 러시아는 전차 지원이 극도로 위험한 결정이라고 반발하며 이들을 모두 파괴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